2021년 4월 21일 여행 46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오우씨 미쳤어 와씨 어? 와 세다 와 미쳤다 여기 와 흉가에 간만에 이렇게 센데 처음이다 세요 지금 건물을 어떤 방을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잠깐만 이런다 여기 남비형 유상한 기운님께서 주신 장소입니다 무슨 소리야? 어? 뭔 소리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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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? 어디 계세요? 잠깐만요. 어디 계십니까? 와, 씨발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나 진짜. 와 잠깐만 눌린다 와 너무 세다 와 너무 세다 잠깐만요 와 잠깐만 부적 태워야 돼 잠깐만요, 부적을 좀 잠깐만 태울게요. 잠깐만요. 아니. 잠깐만. 죄송합니다. 와 부적을 불은 끈 적은 있어도 여러분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적을 불이 꺼진다거나 부적을 태우다가 중간에 타다가 안 타 들어간다거나 불을 끈다거나 이런 적은 있어도 부적 자체를 빼앗아 간 적은 처음입니다 부적 자체를 빼앗아 간 건 처음이에요
와, 나 미쳐버리겠다, 진짜. 아. 괜히 부적 때문에 더 빡쳤는가 모르겠다. 할매, 죄송합니다.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? 어디 계세요?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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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린데 몇 번을 빠꾸 하냐. 대은비 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, 여러분들. 할매, 할배, 제가 대은비 한 대 드릴게요. 조금만 화 좀 삭히시면 안 되겠습니까? 와, 미치겠다. 혹시 거기 계세요? 할아버지, 제 대면한테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예, 잠시만요. 예, 감사합니다.
설마 따라오진 않겠지. 잠깐만 여러분들이. 오 씨발 뭐야. 근데 이게 왜 부적이 여기 있어 이게? 내가 웬만하면 이것까지는 안 쓰려고 그랬어. 아니 아무도 없다니까?